치열했던 도전 수리하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관수로 파트의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 두 명의 학생만이 남아있습니다. 두 분의 소감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3주년 왔는데요. 골든벨 올려서 금연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1등은 제 겁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그럼 관수로 파트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관수로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은 무엇일까요? 1번 중력, 2번 압력, 3번 관성력, 4번 양력. 정답을 골라주세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18번 도전자 2번이라고 쓰셨고요. 20번 도전자 2번 압력. 답이 똑같습니다. 정답은 2번 압력입니다. 수로는 자연수면의 존재 여부에 따라 관수로와 계수로로 나뉘는데요. 관수로 흐름은 관로의 유체가 가득 차서 압력차에 의해 흐르는 흐름입니다. 또한 항상 만수 상태로 흐름으로 자유수면이 없으며 압력식 또는 펌프 압송식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계수로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 흐르는 형태로 중력식 또는 자연유화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관수로에서 크게 흐름은 측류와 난류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흐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수는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18번 도전자 레이놀즈 수, 20번 도전자 RE 레이놀즈 수. 또 이번에도 정답이 똑같습니다. 자, 정답은 레이놀즈 수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앞선 문제의 답인 레이놀즈 수가 몇 미만일 시 측류를 볼 수 있을까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18번 도전자 아까 1000으로 쓰는 것 같더니 20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20번 도전자 2000 미만. 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2000입니다 레이놀즈 수는 유체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레이놀즈 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U는 유체의 동점성 계수, V는 관내의 평균 유속, D는 관의 내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는 무차원수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2000 미만일 경우에는 측류이고 4000 이상일 경우에는 난류로 분류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관수로에서 마찰은 유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마찰 손실 수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마찰 손실 수도 HL은 관경, 관 길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비례 반비례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18번 도전자 관 길이 비례, 관경 반비례라고 쓰셨습니다. 20번 도전자 D 직경 반비례, L 길이 비례라고 쓰셨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D 반비례, L 비례. 정답입니다. 마찰 손실 수도 HL은 마찰 손실 계수, 길이와 직경의 비, 유속 수도로 식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관의 길이가 길면 마찰 손실 수도는 커지고 직경이 크면 마찰 손실 수도는 작아지므로 마찰 손실 수도 HL은 관 길이에 비례하고 관경에는 반비례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수로에서 손실 수도는 마찰 손실 외에 미수 손실도 존재하는데 미수 손실이란 관로에서 마찰 외에 단면 변화, 방향 변화 등에 의해 일어나는 와류에 의한 국부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소수두는 손실계수와 속도수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가지며 속도수두에 비례합니다. 네, 이제 골든벨 울리기까지 두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수로 내 유수 중 국부적으로 저압 부분이 생겨 압력이 증기압 이하가 되었을 때 물 속에 있던 공기가 분리되어 공기 덩어리가 형성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18번 도전자 공동현상이라고 쓰셨고요. 20번 도전자 캐티베이션이라고 쓰셨습니다. 자, 정답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입니다. 유체 압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부적으로 고압부와 저압부가 생기는데요. 기체가 물에서 빠져나와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곳에 모이는데 이로 인해 공기 덩어리가 생기는 현상을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20번 도전자는 캐티베이션, 정답 캐비테이션과 스펠링이 달라서 아쉽게 이번 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셨습니다. 네, 20번 도전자 너무 실망하신 모습이신데요.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네,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1인 18번 도전자와 함께 마지막 문제를 풀러 가시죠. 네, 이제 최후의 1인 18번 도전자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수로에서 물이 흐를 때 밸브 급개폐시 발생하는 현상으로 관로 내의 물 운동 상태의 급변에 의한 큰 압력 운동을 발생시키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찬스라고 쓰셨습니다. 토목환경공학과 학우분들은 힌트를 종이에 적어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18번 도전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18번 도전자는 힌트를 공개해주세요. 망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과연 18번 도전자는 이 힌트를 가지고 정답을 떠올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최후의 도전자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워터해머라고 쓰셨습니다. 워터해머 정답은 워터해머 정답입니다. 수격작용이란 관로 내의 물의 운동 상태를 갑자기 변화시킴에 따라 생기는 물의 급격한 압력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워터해머라고도 합니다. 급격한 압력 변화가 관 속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진동과 충격음을 내고 심할 때는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유체가 유화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조합수조를 설치하여 유체의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수격작용, 공동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8번 도전자, 배를 올리러 이동해주세요. 네, 18번 도전자, 최종 우승을 거머쥐고 배를 울리게 됐는데요.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관수로 파트였거든요. 근데 학우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배를 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더 나은 토목인이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의 행보 지켜봐 주세요.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18번 도전자. 네, 토목의 날 특집 도전 수리야 18번 도전자의 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체의 흐름에 영향이 파트만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시 V와 T의 위치가 바뀐 1 정답은